뭔일 있어? 왜 걔가 힘이 없어? 아니, 담임쌤이 이제 고3이라고 내일까지 가고 싶은 학과 정해오라는데 나는 진짜 모르겠어. 방송이랑 언론 쪽에 관심 있다 했으니까 언론 정보학과는 어때? 그게 뭐 하는 거야? 나 그냥 아는 동네다. 거기 가서 이름밖에 몰라. 고선배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어때? 그럴까? 선배, 이번에 영남대 언론정보학과 가셨죠? 응, 맞아. 근데 왜? 저 학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봐도 돼요? 그래, 마음껏 물어봐. 언론정보학과에서는 뭘 배워요? 우리 학교 언론정보학과에서는 1학년 2학기 때부터 언론정보학의 이해라는 전공 과목을 시작으로 2학년 때는 영상 커뮤니케이션, 광고 기획, 미디어 효과의 기초 등 기초 이론과 신문기사 작성 등의 실습 수업을 겸하고 있어. 3학년 때는 영상 기획의 실제, 사진 전환림의 실제 등 실습 위주의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4학년 때는 현대사회에서 중요시 여겨지는 빅데이터와 미디어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고 있어. 그럼 언론정보학과가 추구하는 인재상과 교육 목표는 뭐예요? 우리 학과에서 추구하는 인재상과 교육 목표는 미디어를 소비하고 사용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일반 대중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지, 예? 어떻게 쓰면 잘못되는 것인지, 또 어떤 미디어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공헌할 수 있고 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 학과의 인재상이겠죠, 그렇죠? 어떤 재장부를 만들어내야지 올바른 재장부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학생들이 가장 바르게 배워야 될 내용일 것이고, 나중에 사회에 진출하고 난 다음에 그런 분야에 활동을 할 때, 그래서 학습한 내용들을 가지고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디어 활동 전문가를 길러내는 것이 저희 학과의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배, 그럼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면 어느 분야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 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언론정보학과 학생들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데요. 우선 미디어 관련된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도 있지만 광고 분야도 있고요. 또 영상 관련 다양한 분야들이 있죠. 최근에는 디지털 산업 관련된 그런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요즘에는 사회과학 계통의 직업의 어떤 영역, 이런 것들이 서로 융복합되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 졸업생들도 보면은 다양하게 진출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선배, 언론정보학과의 동아리는 어떤 게 있어요? 우리 학과의 동아리는 학회라고 부르는데,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는 총 4개의 학회가 있어. 영상을 제작하는 ENG, 광고와 포토샵을 다루는 애드, 사진 관련 학회 인스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를 다루는 탭이 있어. 연말이 되면 이네 개의 학회가 모여 1년 동안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학술제라는 대회가 있어. 여기서 우승하면 어마어마한 상도 준비되어 있다고. 너 혹시 우리 학과 졸업한 선배 만나볼래? 졸업한 선배님이요? 좋아요. 그럼 내일 우리 학교로 와. 네, 감사해요, 선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남대 언론정보학과에 대해서 졸업생분이시니까 질문 몇 가지만 해주실까요? 물론이죠, 물론. 언론정보학과에서 배우는 그 스피치라는 요소는 어찌 보면은 수많은 영남대학교 학과들 중에 스피치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과는 잘 없단 말이죠. 네. 사실 그 스피치라는 분야는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빠질 수 없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 스피치를 배웠던 게 지금도 기억나는 부분들이 꽤 많고,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많이 사용하게 돼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영상미나 영상의 구도, 그다음에 사진미나 사진의 구도,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도움이 됐어요. 정말 제가 뭐 전문적으로 학점이 뛰어나고 그렇게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몸소 이렇게 몸을 익혀진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아 진짜 영남대 언론정보학과 다니면서 참 도움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느꼈어요. 진짜요? 네. 미디어나 이런 쪽으로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영남대 언론정보학과 괜찮은 학과다라고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꼭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 가서 네. 후배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만드는 대학,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